네? 비트코인은 반장 자체를 없앴는데 잊지도 않은 반장을 다시 만들어서 탈중앙화를 하겠다고 설치는 꼴이 자금의 블록체인 업계다라는 겁니다. 네, 초보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초보자들은 싼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고수들이 항상 비싼 걸 사라고 하죠. 블루칩이라든가. 그와 유사한 어떤 습관으로 이제 코인에서는 아, 잘 모르겠으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사.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현재 가격만 가지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의 가격은 10년 동안의 저금리 기조와 그 다음에 테더, 뭐 루나, 그 디파이 버블 이런 것들이 온갖 잡다한 게 지금 들어가서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것뿐이고 저는 BTC의 말로는 제로라고 확신합니다. BTC는 지금 상태로 가면은 제로예요. 미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중간에 재밌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여기 스택스에 합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당시 많은 프로젝트 빌딩하는 팀들이 모래성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택스를 선택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크립토 산업이 입문하게 된 계기와 뭐 이제 스택스 재단에서 일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 이 스택스 자체가 지금 모래성 위에 지어지고 있다. 모래성 위에 지어지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워요. 되게 스마트하고 열정적이고 착한 분 같은데, 결국은 이 BTC에 가려져 있는 어떤 왜곡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이제 이분이 입문하던 16년, 18년 정도에는 이미 너무나 업계에 잘못된 정보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만 노출된 입장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러나 정작 본인도 본인 역시 모래성 위에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모르시고 계신다. 네, 알겠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인가? 자, 이게 이 모든 이 크립토 업계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무덤 속에서 다시 꺼내온 중앙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은 애초에 중앙화 요소 자체가 없어요. 이걸 없애버렸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앙화 요소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따라서 탈중앙화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탈중앙화할 대상 자체가 없어요. 말 그대로 P2P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잘못 이해했냐면, 자, 노드 네트워크가 결정권자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51% 공격과 관련된 캘큘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백서를 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좀 충분히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해는 오해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워낙 큰 오해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탈중앙화라고 하는 있지도 않는 망령을 쫓느라, 즉, 반대죠? 그러니까, 중앙화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탈중앙화라고 하는 실현될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엉뚱한 길로 다들 매진하고 있는 거죠. 자, 노드 네트워크는 정치적으로나 또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결사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들 다들 오해하고 계세요. 노드 네트워크는 그저 그 unilateral contract, 그러니까 일방적 컨트랙트에 의해, 암묵적인 일방적 컨트랙트에 의해서 정해진 수수료 및 보조금을 받고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에요. 즉, 그저 이 네트워크에서 벌어진 사건을 아니스트하게 기록을 대행하는 자일 뿐이에요.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노드 네트워크는 계약 관계에서, 왜냐하면 트랜지션 피도 받죠, 네트워크로부터. 또 뭐도 받죠? 서브시디, 즉 보조금도 받죠. 돈을 받고 어떤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한 암묵적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이런 암묵적 계약의 한 가지 사례는 뭐냐면 자판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판기에서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에서 코인을 넣죠. 콜라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 자판기에 코인을 넣고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럼 여기 콜라가 나오죠? 콜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약관이나 계약서는 없어요. 없지만 이 뒷면에 이제 이 자판기 주인이 직접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넣는데 콜라가 빈 깡통이 나왔어요. 아니면 빵꾸가 나 있거나 해서 새서 내용물이 없는 빈 깡통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자판기 주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경찰서 가든가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다투면 이쪽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즉,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 하더라도 이 자판기의 모양새, 이런 어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한 패턴에 의하면 이 자판기 주인과 이거를 이용하는 이용자 간에는 계약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 금액에 해당되는 재화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게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그걸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 계약이 있다는 거죠. 그 암묵적 계약이 위배됐을 때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게 뭐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언일레터라 이게 철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없애버린 권력을 다시 부활시키는 게 잊지 않은 권력을 부활시켰어요. 부활시켜서 어떤 일을 합니까? 막 정치적, 전략적 의사결정을 막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네트워크가 완성된 다음에 릴리즈를 해야 되는데 릴리즈하고 완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리지널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토콜이 완성이 된 다음에 모든 게 완성이 된 다음에 릴리즈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정치적,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결사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토시가 무슨 말을 했느냐? Once 프로토콜이 한번 릴리즈가 되면 죽을 때까지 그 비트코인의 라이프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프로토콜은 set in stone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돌에 새겨 넣어서 더 이상 수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냥 있지도 않은 디지털 정보 쪼가리에 대다가 어떤 규칙을 넣어서 그걸 가치를 매긴다는 거는 그것이 가치를 갖는 거는 오로지 규칙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규칙, 프로토콜을 바꾸면 됩니까? 안 되죠. 그 근간이 바로 이 프로토콜인데. 자, 그런데 이더리움이라든가 그 남은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반대죠. 덜 만들어진 걸 가지고 ICO를 한다든가. 그래서 설익은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이걸 계속 꼼냥꼼냥꼼냥 하면서 만지작거려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권력이 계속 부활됐죠. 부활시킨 후에 이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탈중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함정은 뭐냐면, 제 아무리 그 구성원을 분산시킨다 하여도 권력적 역할이 있다면 그것 자체로 중화가 된 것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립한 정부나 정권이 하는 일 자체는 중앙적인 것과 마찬가지죠. 좀 다른 예를 들자면, 반학상 전체가 돌아가면서 반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장이라는 중앙적 역할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뭐 돌아가면서 반장을 할 것이냐, 어떻게 반장을 뽑을 것이냐. 그러니까 반장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그리고 없앴어요. 비트코인에서는 반장이 없어요. 근데 반장을 다시 부활시킨 다음에, 반장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다음에, 반장을 혼자 독차지하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디센트럴라이즈해서 뭐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은 반장 자체를 없앴는데 잊지도 않은 반장을 다시 만들어서 탈중앙화를 하겠다고 설치는 꼴이 작금의 블록체인 업계다라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제가 좀 언성이 올라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매주말.